안녕하세요. 회그린 TV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들고 있는데 신랑이 자꾸 말을 시켰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호야 칼리스토 필라 빅브리즈라는 아이예요. 호야예요. 호야가 여러 종이 있다는 거 알고 저도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와, 드디어 하나 폈어요, 여러분. 대박요. 호야 칼리스토 필라 빅브리즈. 예. 물론 이런 거 피고 엄마야. 이게 또 식물이 또 그랬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한 분이 어저께 늦게 들어오셔서 이제 이거를 여쭤보셨는데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호야가 지금 계속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또 한 송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무리 봐도 예, 예쁘죠? 또 여기 한 송이 있고. 지금 실장님이 박스 포장한다고 마지막 포장을 하나 해요. 그 사이에 예, 실장 포장하면은 또 우리는 우체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마지막 포장을 할 때까지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이래요. 오, 예쁘지 않아요? 어머나. 그리고 여러분, 노란 군자란이 피었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대충 말씀드리고 또 다시 자세히 올릴게요. 매화호야요? 네. 여기 호야 지금 매달려 있지요? 네. 저기도 호야가 있고요. 이제 호야 꽃 피는 걸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모아놓고 호야만 모아놓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위티호야라고. 아, 이걸 삽입을 못하니까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유난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난히 가지런히 동글동글. 네.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해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 요렇게. 유난히 동글동글, 유난히 열을 맞춰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네, 호야꽃이 지금, 네,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 여기. 저기. 네. 그래서 지금, 네, 여기 이 유리창 사이로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요거는 진짜 블라인드 현상이 맞는 게, 꽃이 피어야 되는 그 한, 고아에서 고아가 나왔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한, 그, 난에서 꽃이 두 개 피듯이, 고아가 이게 두 촉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식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필름. 네. 이게 지금 저희는 카틀레아 미니페트로 알고 있는데 스프링 센세이션처럼 피는데 이렇게 뒤로. 여러분, 지금 얘들 다 나왔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도 피었어요. 저렇게도 피었어요. 네. 버튼탑. 오, 이게 모아놨더니 여러분 제법 카틀레아 네드돌입니다. 여러분, 네, 어다스라 오노오노예요. 오노오노가 이렇게 잘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명패를 잃어버려서 이 아이가 꽃이 어떻게 필까 엄청 궁금했는데 딱 피어 있어요. 어느 날 안 피는 듯 하다가 이렇게 딱 피어 있으면요, 너무 예뻐요. 와, 이 벌브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아너스뭄 슈퍼붐인지 예, 레스턴지를 네, 조금. 네, 이 아이는 네, 엔젤러브 비비드라는 아이입니다. 덴드로비움 노빌 엔젤러브 비비드입니다. 네. NPK 저가는 중입니다. 장미석 꼭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자연미 한 번 더 보시고요. 오, 다운메리들이 막 피고 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리 한번 돌아가 봐요. 네, 어지럽지만 조금 참아보세요. 자요. 예. 전화가 와가지고 끊겼어.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밀화석 꼭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 두 송이. 네. 여러분, 어그리 같은 산채품 꽃대가 하나, 두 개가 올라와서, 작게 올라왔었던 게 이렇게 컸습니다. 네. 네. 실장님이 우리 신랑하고 얘기한다고. 예. 아니, 지금 바빠서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와, 이거 보셔야 되는데. 이거 실물로 여러분들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정말 커요. 이거보다 더 영상은 자꾸 돌아가고요. 시간은 없고요.
네, 여러분. 지구페달럼. 지구페달럼 루이 샌드프 세 송이가 이렇게 폈어요. 우와. 예, 지구페달럼 루이 샌드프가 이렇게 폈는데, 예, 예, 예. 그때는 이거 참 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몰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인터메디아. 인터메디아 오라타리오. 인터메디아 폭스 크라운 한 송이 떼줬거든요. 좀 크기가 일단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요거는 인터메디아, 예, 기가스라는 아이였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요 아이는 꽃을 따줘야 될 듯 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 살겠다. 아,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가 젠킨스예요. 얘가 꽃을 주겠어 하고 쳐다도 안 봤어요. 정말요, 정말. 예, 젠킨스거든요. 하나, 둘. 어머야, 세상에. 이거 젠킨스 어떡하나 해서 어제 신랑하고 이걸 못 해가지고요.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진짜로, 진짜로. 쳐다도 안 봤어요. 금방 뒤돌다가 봤어요, 여러분. 엄마야! 젠킨스 꽃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머나 미치겠다. 이거 진짜 감동이네요. 어머야! 네네네네네네. 어머야! 젠킨스 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1월성 맞나요? 이렇게 이쁘게 피는데요? 1월성 맞아요? 네네네네. 1월성 하얀 거. 레드는 처음 봐요, 여러분. 네, 이렇게 이뻐요. 네, 일월성 레드와 화이트, 레드 앤 화이트. 오, 너무 예쁜데, 여러분. 지금 바빠서 꽃핀 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고요. 네, 요거는 그냥 무명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또 고화를 이렇게 많이 냈으면서도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래요, 요래요. 예, 요래 또 나와요. 오, 대박이죠, 여러분. 네네네네. 네, 여러분, 워크리아나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크리아나 요런 아이들은 지금 립 속에서 꽃이 나오는 품종이고요. 네네네. 워크리아나 저거 프린세스 빅하고 JD 카스트로하고 크로싱된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은 지금 이 철에 립에서 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입 속에서 꽃이 나오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요, 수상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구부러졌는데, 요거 하프 맞지요, 여러분? 네네네. 이 아이는, 네, 워크리아나 티포, 마르큐 실베이라 티포 소우데 오토네인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거 하프 맞죠, 여러분? 네네네네. 하프 맞죠, 여러분? 네네네. 그리고 여러분,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티포, 예, 아줄라탁하고 아줄라탁. 아줄라타라는 아이가 있고, 워크리안, 아이라는 아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줄라타와 아이가 크로싱된 아이인데요. 네네네네.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 요거는 노빌리오거든요. 노빌리오가 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벌브를 원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바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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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네, 퀸즈베이비. 퀸즈베이비가 요렇게 폈어요. 그런데 피기 전에 요렇게 알이 굵어져요, 여러분. 네, 요렇게 굵어졌다가, 네, 구독자님 한 분이 여기를 오면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안 오신다는 말씀에 제가, 안 사면 되죠. 구경은 해야 돼요. 너무 아까워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네네네. 이 금채는 태포 75,000원입니다. 네. 네, 파렛이 다시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꽃이 벌써 다 져가네요. 펴서 왔었던 아이거든요. 네, 세룰들이. 파리시 990. 네네네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